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뭐 보니까 지금 선택됐던 종목들 웹젠, 뭐 MC넥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들부터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? 일단 뭐 웹젠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책 뭐 4월 초에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그 뒤로 지금 오늘을 약간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그 이유랑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일단 4월 초에 전민기적2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. 4월 9일 날 이제 사실은 뭐 런칭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4월 9일 날 기대감으로 좀 많이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뭐 9일 날 런칭한 전민기적2에 대한 중국의 흥행이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적어도 이제 매출 순위에서 한 5등 안에 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10위권 바깥으로 좀 밀려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여전히 이제 게임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웹젠의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싼 편입니다. 저평가 국면인데 여전히 이제 중국발 뉴스에 좀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. 뭐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횡보하다가 한번 든 모습이지만 주봉상으로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 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뭐 아직은 전민기적2가 뭐 매출 순위에서 좀 밀려 있지만 뭐 사실은 그 외 작품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신작들이 나올 예정이고 또 여전히 또 전민기적2가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만 보시고 한 3만 5천에서 6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시면 내려오면 오히려 그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주의를 크게 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4%대에 지금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. 주의할 필요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보여졌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 하락 종목도 들어볼까요? 일단 MC넥스 뭐 최근에 이제 이걸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MC넥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이제 4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2일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문제였던 걸로 같습니다.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형태로 보여진 것 같고요. 주요 제품 실적이 이제 사실은 2분기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분기 실적이 뭐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뭐 좀 문제이긴 하지만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MC넥스가 그당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 자체가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부품들이 좀 더 잘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성장성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오히려 여전히 성장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 조정 후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5만 원 초반대에서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